인지하도로나 경향을 보면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다 말라서 떠보겠습니다. 무공. 자, 그리고 이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군사청문회 도입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면서요? 네, 뭐 도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시도의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요. 그러나 이제 정작 그 맡은 이 지자체에서 상당히 안전을 설명하는 이런 그 쟁점이기도 하죠. 이 대구 참여연대 어제 그 지자체 그 공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고장은 부정과 비리를도 막기 위해서는 그 인사청문회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 대구시에 이제 그 관련 조례 지정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. 이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그 지방공기업과 얼굴이 더 이렇게 하얘진 느낌이에요. 그리고 그 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이외에도 경제부시장, 감사관 등 시의 그 개방직 간부 공무원들도 좀 포함시키자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. 그 이런 인사청문회 도입과 확대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면서요? 맞습니다. 마무리는 터너로 하면 되니까. 좀 공약을 좀 지켜라 이렇게 되고 촉구하는 중인데요. 이제 그 이웃인 이 경북도 의회에서도 그 인사청문회를 좀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. 네, 대구시의회 오공이 줄어든 것 같죠? 도의원 90명 가운데 이제 그 34명이 가입하고 있는 이 초선 의원 모임